어릴 적에 배우였던 부모님을 따라온 한 아이가 있었습니다. 노뚜기는 급동으로 빵꾸를 낸 여자애를 대신해 작은 역할을 하게 되는데요. 女の子いけるんじゃない?女じゃないけど。 오! 可愛い! スガちゃん グッジョブ! 남자아이 역할이었던 검둥이는 노뚜기를 여자아이로 알고 있었고 소녀스러웠던 그의 모습에 소중이가 움찔했죠. 그로부터 10년 뒤 와가 세나케와 게노 이카다 오레 이가이와 노뚜기는 자신의 가문과는 거리가 먼 오타쿠의 길을 걷고 있었습니다. 사오토메 미야비 센세노 요나 망가카니 나리타인다. 그리고 어느 날 10년 전에 미나상가 출연された 브라이달 마가진 하피 웨딩의 CM입니다. 이 하피 웨딩이 올해 創刊 10주년을 기념해 다시 CM을 제작합니다. 부케를 受け取った 子供たちが 10년 후에 結ばれる. 캐스팅도 10년 전과 同じにしたいということで. 하지만 그저 대타에 불과했던 노뚜기는 어째서 그런 조건으로 광고를 찍는지 이해할 수 없었는데요. 알고 보니 어릴 적 그의 모습을 잊지 못했던 검둥이가 노뚜기를 다시 만나기 위해서였습니다. 이게 불행의 시작인 느낌이네요. 오래 오토코난다요. 10년 전과 고도모다타카라 고마카세다케도 이마와 뭐 으이 맘만 좋으면 된다고? 다이조부 その 대신청과 빈적体型なら 전전 이케마스. 매니저는 아무런 도움도 되지 않는 덕질은 빨리 때려치라는 노뚜기를 팩트로 조졌지만 노뚜기는 그날 그 사건을 계기로 이런 소심한 성격이 되어버렸기 때문에 촬영에 거부감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다음날 학교에 자신의 친형이 찾아오는데요. 뭐야? 이즈미니 아이니? 이에데 맡테레바 이이잔! 이즈미야 超かわいそうだから テレビとか 出ちゃいなよって思うよ! それは お兄ちゃんの 欲目! それに! もし 出てくれたら この 特製目覚まし時計を あげちゃうぞ! ビビリ君! おはよう! 今日も一日頑張れる! 引き切られる! 형은 자신의 백으로 노뚜기가 좋아하는 성우의 목소리로 알람시계를 만들어왔고 세상에 단 한 개밖에 없는 그것을 손에 넣기 위해 딱 한 번만 눈 감고 해보기로 하는 노뚜기. 彼女たちはいつも勝負を担当している信用のおけるスタッフです. 安心して身を任せてください. 아라, 메가네돌이도 可愛い. 目の色, 勝負と同じなの. 됐다! 나 이거 가능할지도? 그리고 그와의 만남을 10년 동안 기다린 검둥이가 분장실로 쳐들어오는데. 이치조 료마. 이즈미상, 오久しぶりです. 오元気でしたか? 어, 그래, どうぞ. 으, 씨발. 그는 노뚜기를 아직도 여자아이로 착각하고 있었죠. 오, 실례します. 서로서로 촬영 시간です. 스탠바이, お願いします. 그렇게 그들의 촬영이 시작되는데요. 검둥이는 아직도 덜렁거리는 노뚜기에게 꼴려버렸고 대본에도 없는 짓거리를 저질러 주었습니다. 오, 쉣. 多分ファーストキスじゃないかしら。そっか、そうだったのか。ならさっきの反応でも仕方ないよな。 와, 이게 이렇게 행복해로 거꾸로 가네. 검둥이는 수줍어하는 그의 모습에 점점 더 빠지게 되었고 노뚜기의 매니저가 그를 설득시키기 위해 다시 한번 더 형을 불러오는데요. 노뚜기는 이번에는 절대로 하지 않겠다며 꼬리를 말았지만 사투에니 못어러요. 절대야. 소까, 잔넨다나. 오니이찬, 세카쿠 이즈미니 고호비 못데키타노니. 오시고토 잔토 데키타라 아게루요. 사, 도우스루? 콘나 찬스 니도토 나이요. 타키마크라가 호시이데스. 줏대없는 새끼. 이 새끼 그냥 자르는 게 낫겠는데? 그리고 검뚜기는 긴장 빨고 있는 노뚜기에게 어릴 때처럼 아끼던 구슬을 빌려주며 놈의 긴장을 풀어주었습니다. 뭐 아무튼 그들은 모두가 만족한 최고의 광고를 찍어낼 수 있었죠. 今日は本当にいろいろとご迷惑をおかけしてしまって、今日だけじゃなくて10年前も。 이야, そんなこと。 なんとかなったのは全部龍馬さんのおかげです。 도모, 아리가토고자이마시타. 戻りますよ. 아, それじゃ 失礼します. 리오마산의 오마모리다마. 借りてたの忘れてた.
何もかも助けられちゃったな。泉さん、ありがとうございました。それ君にあげるよ。え、でも大事なものなんじゃ。俺はいつもその玉を見るたびに君のことを思い出してた。10年間ずっと君のことが忘れられなかった。俺は君のことが好きなんだ。うぅ、しばい、드디어저질렀구만。あの、話は全部扉の向こうで聞かせてもらったよ。大切な弟をそうやすやすと渡すわけにはいかん。弟？ああ、弟、マジで。그렇게노뚝이는한남자의순정을순식간에박살내버렸죠。触んな、この変態女装男。하지만그딴건알바노였던노뚝이었죠。와이라라르르마도데모이까뭐니도도아우코도모나이다로시그리고며칠뒤本当だ。この間落としちゃったせいかな。辛いことや嫌なことから逃げてばかりいては、あなたが願うような漫画家には決してなれませんよ。이새끼사정모른다고막말하네。ではやるのです。남자새끼랑한편검뚜기는이전에있었던일에충격이상당했었습니다。아씨발꿈뭐아무튼검뚜기는하던일들이손에잡히지않았었는데요。모든일의원인을알고있었던검뚜기는마침표를찍기위해다시한번더노뚜기를찾아가기로결심합니다。違う、俺は別に疲れているわけじゃない。龍馬さん、오늘사고치겠는데。それで突然うちに来るなんてどうしたの。実は泉さんに俺の大切なお守り玉を渡したままだったことを思い出しまして。我ながらうまくやったな。お守り玉はあくまでフェイク。本当の目的は泉にもう一度会ってこの思いに終止符を打つこと。그리고검뚜기는평소모습의노뚜기를보게되는데요。嘘つけ、偽物だろ、顔見せろ。씨발、頼む、服を脱いでくれ。おい、검뚜기는10년간품어온마음을쉽게잊을수없었고노뚜기의청년막을조지려고하는데。오네가야메테。아씨발또꿈이아니네。유메나라요갔다노니。그렇게검뚜기는자신의마음을인정하고이제는잘못된방법이아닌제대로된방법으로노뚜기에게다가가기시작합니다。좀안왔으면좋겠는데。그날이후노뚜기는방밖은위험하다며방에짱박히기시작했고보다못한매니저가그를어떻게든꺼내려고하는데요。노뚜기가진짜로멘탈이터졌었던부분은청년막이터질뻔했던것이아니라그날딱히싫지않았다는어메이징한것이었습니다。俺の気持ちなんてわかんないよ。わかります。え、な、何を。男に押し倒される男の気持ちでしょ。いえ、あの、一つ聞いてもいいかな。お、何です。男でも乳首って感じたりする。感じます。이게무슨대화냐。뭐아무튼노뚜기는자신이호모가아니라는것에크게안심했는데요。그렇게점점다들게이가되어가는것。오랜만에등교한학교앞에서는검뚜기가노뚜기를기다리고있었고누가봐도목표는노뚜기의똥꼬였는데여차하면여기서청년막이터질지도모른다고생각한노뚜기는도망쳤지만방에짱박혀단백질을생성하는게하루일과인오타쿠로서는그의손아귀에서도망칠수없었습니다。검뚜기는자신의이야기를하기전에저번에사죄를먼저하겠다며찐따같았던노뚜기를변신시켰고자신의취향대로노뚜기를만들어둔다음쑤시기위해개작업을시작하는。메가네가이시대가가왜。자신이어려울때어렸을적추억을떠올리며지금까지버텨왔다며밑밥을오지게깔아놓았고이젠성별따윈상관없다며커밍아웃을해버렸죠。이즈미가오토코데모스키난다。씨발、いきなり男に好きだって言われても困るよな。곤란한게아니라좁같지않을까。뭐아무튼갑자기쑥컹쑥컹하는사이는좀그러니친구부터시작하자고하는데。아どうしよう。
メルトモからでよかったら。어조만간따이겠네요그런데그들의모습을지켜보고있었던누군가가있었나봅니다며칠뒤노뚜기는만화가가되기위해오늘도혼자서잉여로운시간을보내고있었는데요검뚜기는틈만하면메일을싸가겼고뭔다소라스토커마대와이가나이けど솔직히迷惑なんだよね보고싶다면서그의대학까지쳐들어왔죠어이즈민오레노프라이베이트스페이스니가테니하이리콘데코나이데迷惑だから迷惑ごめんなさいあまたごめんなさいもうしませんだから許してくださいごめんなさいごめんなさい와이거귀찮은새끼네노뚜기는녀석때문에최근그리고있었던만화의완성이늦어졌고무엇하나녀석이마음에들지않았었는데요이즈미만화描いてるのかすごいな어まだ全然途中なんだけどね修正とかしてなくてもうものすっごい途中なんだけどさこれは俺こういうの結構好きだなえっ龍馬って超いい人大賞取れるかな俺が審査員だったら確実검뚜기는병신같았던자신의쓰레기를유일하게칭찬해준사람이었는데이게콩깍지라는사실은아무도모르고있었죠그리고자신때문에만화를그리는게늦어졌다는사실에검뚜기는노뚜기어시스트를자처했는데요자기를겁탈하려고했던놈을방으로들인다는게난이해안되네今日から君は俺の漫画のファン第1号にして友だ뭐아무튼검뚜기는병신같았지만노뚜기의만화라면극찬의연속이었고뭔놈의재주가그렇게좋은지노뚜기가만들어놓은쓰레기를조금씩분리수거하기시작했습니다すごいまさかこんなに早く完成するなんてこれなら明日の昼には持ち込みに行けるよ이즈미이즈미どうしたやった漫画大賞なんだ寝てるだけかよ어잠깐만이러면따이는거아닌가この状況ってうし、いばいじゃあもう一回검뚜기는매니저에게전화를받게되는데지금사장이존나빡쳤으니당장튀어오라는전화였습니다やっぱ最後にもう一回これで最後やっぱもう一回지랄좀그만하지그리고사장이존나빡친이유는이새끼가게이였기때문이었죠검뚜기는회사로돌아갔고눈깔이돌아간사장은검뚜기를갈구기시작하는데요검뚜기가노뚜기랑꽁냥거리는모습을기자들이찍은것이었고이사건이알려지면스캔들이라나뭐라나하지만그들이모르는진실노뚜기는가냐픈여자의모습을하고있었지만사실덜렁이라는것이즈미가오토코다ってばらしていいんだっけすみませんちょっと確認をそうですかそれで이즈미君のことなんですがどこまで話していいかわからなくてわかりました今から御社に伺います。다음날아침노뚜기는전날완성한원고를가지고출판사로향하려고하는데ちょっと待った조경새끼가느닷없이연예계데뷔라고하는데이번에검뚜기의스캔들때문에세간의어그로가그의여자에게집중된것을이용해연예계데뷔하자는계획이었네요하지만노뚜기는만화가가되겠다는꿈이있었기때문에조경의제안을거부하려고하는데요そのクズ漫画が好評だったら漫画家デビューを目指す。ダメならおとなしく芸能界デビューする。クズ漫画。どうです。いいよ。角山漫画賞に応募したいんです。拝見します。はい。これ何？노뚜기의병신같았던만화는역시병신같다는평가를받게되었고자신의만화가병신같다는것을모르고있었던노뚜기는꽤나충격을받은모양인데요자신의꿈을완전히부정당한것도꽤나충격이었지만이대로집으로돌아가면조경새끼의손에의해강제로연예계데뷔였기때문에일단런을치게되죠ようやく泣きついてきたか。なんだと！돈도없고친구도없었던노뚜기는딱히갈만한곳이없었지만유일하게떠오르는장소가있었는데요이즈미ごめん、突然。イズミがここにいるって連絡しないと。ダメ！レイには絶対連絡しないで。え？やけに静かだな。イズミ？イズミ！って寝てるし！
しかも溺れてるし。熱い。見ちゃった。 검뚜기는 그가 자신을 찾아와줬다는 것은 기뻤지만 개통시키고 싶다는 욕구와 싸워야 했기 때문에 고통스러운가 보네요. 다음 날 아침, 검뚜기는 드디어 노뚜기에게 어떤 사정이 있었는지 대략적인 이야기를 듣게 되는데요. 올해 고곤치로곤이나때 ずっと 료마토 클라스. ずっとって. ずっとって 있다라 ずっと. 俺お前のこと好きなんだぞ。好きなやつ目の前にしていつまでも我慢できるほど俺は人間できてないんだよ。 이요. 오? 역시 야다. 료모? 俺の気持ちをバカにすんなよ。 료모. 검뚜기는 이대로 욕망대로 개통식을 올려버리면 정말로 그의 마음을 잡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이었네요. 맞다그 타이밍의 悪さ 한파나이나 이人. そりゃそうだよな。誰だって一番の夢を全否定されたら。あれ、あ、そうか。龍馬の部屋だ。つうか、なんか暗い。6時？俺何時間寝てたんだ。 정신을 차린 노뚜기는 현타가 세게 왔고 자신이 주변 사람들에게 얼마나 민폐를 끼쳤는지 실감하게 되는데요. 요갔다. 마다 있다. 고멘 료마. 오레 이마 가이로토 오모테. 이이카라 고레 미로요. 어? お前 라라르를 書いてる 사오토메 선생이 목표って 言ってただろ. だから 직접 비평을 もらってきたんだ. 작사와 마다 와카이시. 모토 이런나 세카이오 미테 사쿠인노 하바오 히로게테 호시토 오모. 간바테. 사오토메 미야비. 아무리 민폐를 끼쳐도 자신의 편에 서주고 항상 자신을 도와주려는 검뚜기를 보고 랄부가 떨려오기 시작한 노뚜기. 오레 모토 간바테 미리요. 예능계도 개기라이 시나이데 챌린지 시테 미요토 오모. 만화의 ためにも 자신의 ためにも 모토 세카이오 히로게테 간바테 미타이. 고레모 찬스난다. 예능계 데뷔 する. 그리고 검뚜기는 노뚜기를 끝까지 책임지겠다며 집까지 데려다 주는데요. 노뚜기에게 고맙다는 말을 들은 검뚜기는 씨발을 해버렸죠. 스키다세 이즈미. 이거 게이가 옮은 것 같은데. 뭐 아무튼 조경과 약속한 대로 노뚜기는 정말로 연예계에 데뷔하게 되는데 그의 계획대로 역시나 노뚜기의 데뷔는 폭풍 어그로를 끌게 되죠. 今日集まりいただいたのは本日発売の写真週刊誌に掲載された熱愛報道についてご説明させていただきたいと。いつから付き合ってるんですか。 이즈미사 どうぞ. ご紹介します。この方の名前は泉。私、一条龍馬との関係はただの友人です。彼は彼男だからです。 그렇게 세간은 자신의 남자인 노뚜기에 대한 것으로 뜨거워지기 시작했는데요. そうか。 이즈미가 데뷔するってことは 전 세계의 인간이 이즈미의 가와유사를 知ってしまうということ. ということは 검뚜기는 누군가가 그를 찾을까 봐 걱정인가 보네요. 하지만 그럴 걱정은 따로 필요 없어 보였죠. 全て 료마 관련 쇼핑. 違うんだ. これは資料用っていうか 研究用っていうか. 료마가 好きなんですか? 私は 一条 료마だったら 反対しませんよ. 어? 난데? 나때 男同士だよ. 이 새끼도 게이니까. 그래도 뭐 놈은 아직까진 저번에 자신을 뚫으려고 했었던 사건 때문에 좆대가리엔 거부감이 있었나 보네요. 한편 노뚜기에 대한 걱정으로 검뚜기는 또다시 일을 개같이 하고 있었는데요. 데뷔하기 전에 인사를 돌리려 다니겠다는 노뚜기. 나! 이즈미! 어? 아? 난데 ここに! 우와사오 스레바! 고니차! 코이츠! 本当の泉くんが。ちょっと何するの。 이거 핀치다. 本当にどうしちゃった。ちょっとは俺のこと好き？それともまだメルとも。
お前との間に確かなものが。노토기는 검뚜기의 주둥이가 더 이상 싫지 않아졌고 자신의 마음에도 변화가 생겼다는 걸 알게 되는데요. 난데스카 코노 망가노 야마와 BL 망가다. 드디어 눈을 떴구만. 선배에게 이었던 조경에게 뭔가 물어볼 것이 있다는 노토기. 하이. 오토코 도시노 엣지 때 이타이노? 이타쿠나이노? 아이테니 요리마스. 아이테니. はい、相手の知識、経験、年齢、サイズによって状況は変わってきます。龍馬はどうだと思う？너똥꼬터질걸뭐아무튼조경에게여러가지모범적인답안을들은노뚜기는뜬금없이친구들을만나러간다며외출을하겠다는데요이새끼는아직모르고있었습니다자신이세간의엄청난주목을받고있었다는것을요노뚜기는인파에서도망치기위해음침한골목으로향했는데그곳에서는더족같은것이기다리고있었습니다오이도리고미중다내대게아도모스미마세조또마요쳤대노뚜기는양아치들에게시비가걸려버렸죠손나몬요리こっちの方が面白そうだ사테男か女か確かめさせてもらおうか。もう話して。俺男でもいいかも。俺も俺も俺も。그렇게노뚜기는이곳에서청년막을이를위기에처해지게되는데俺は龍馬じゃないと。처음만큼은검뚜기에게주겠다는불굴의의지로놈들에게서어떻게든도망치는노뚜기그리고약속장소에서친구와만났고친구에게어떤이야기를듣게되죠実はさ俺、ララルルの早乙女先生のところでアシスタントしてるんだ。それでさ、この前突然仕事場に一条龍馬が来たんだ。검뚜기는어렵지않았다고했지만사실은노뚜기의피드백을받기위해남에게뚝배기를쳐박는것도망설이지않고있었습니다あの原稿、お前のだろ。編集部でも何度も頭下げて先生に会わせてくれって頼み込んだらしいぜ。もうダメだ。友達なんかじゃ好きじゃ足りない大好きだ俺行かなくちゃはいはいの泉龍馬話があるんだ開けておおうえ泉うわっいきなりどえ何何一体何が龍馬しよう今すぐちゃんと自分で考えてちゃんと自分で決めてきたんだ俺は龍馬がいいって龍馬今日はもう絶対に止まんねえからな홀리그렇게그들은드디어개통식을시작하게되는데요저는항마력달려서여기까지만보겠습니다이후의내용이궁금하시다면러브스테이지10화부터찾아보시면될것같네요오늘도영상이재미있었다면좋아요와구독부탁드리겠습니다시청해주셔서감사합니다